이 펄킨의 파운더시죠. 마이크 콜린스 님이 저희 주도의 재발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인사 해주신 영상이 있거든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 우선은 뭐 한국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Yeah, sure. I'm Mike Collins. I'm a whiskey legend. I've had a famous 50 years in the whiskey industry, in malt whiskey. And I created a number of really famous brands like Blue Label, Johnny Walker, Green Label, Johnny Walker, the classic malts. And now my favorite is the Firkin Whiskey Company, as you can see. Firkin Whiskey. Oh, yeah. Hey. 본인의 어떤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게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펄킨 마찬가지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임페리얼 트리뷰트 같은 이런 좋은 제품이 또 탄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Imperial Tribute. When I left Diageo in 2005, I wanted to see if I could do something better than Blue yeah. Label, and I think I did. So. This is what I created, okay? Four decades of years in it, so 10, 20, 30, 40 years old. And it's made in a barrique from Madeira, so it's got this lovely rich. And we only release 300 bottles a year worldwide.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한국에서도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한국 위스키에 대한 행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I think Korean single malt whiskey should be interesting, it should be new, it should be different. It cannot be the same as Scottish single malt, and I think if you do it properly, it will be very successful. Then how do you think about the Korean weather? Whiskey needs some good weather like a Scotch or... No, I think Korean weather could be interesting because you have... Four seasons, you have very hard winters, yeah. harder than in Scotland, you have clear snow water mm. and then you get a very hot summer mm, yeah, so right. that's good for the whiskey to come in and out of the barrels yeah, right. so I think it should be interesting 주도! 재발견!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ir. Okay. Thank you so much, sir. 다음은 펄킨 10입니다. 이거는 10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제 10년 숙성 제품이죠. 네네네. 마데이라에서 숙성된 링크우드 증류소의 2010년 빈티지 원액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사실 링크우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 색깔이 되게 진하다. 오늘 색깔도 굉장히 진하고요. 링크우드가 어떻게 보면 조니 워커 그린이라든지 디아지오에서 나오는 블렌디드 위스키들의 어떤 키몰트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증류소가 이제 증축을 하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는 증류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병입자 제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 각각의 어떤 캐릭터를 좀 다양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제 링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신생 독병의 링크들 먹었을 경우 화사함보다 좀 뻐신 맛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는 섬세함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좋네요. 향이 저는 지금 앞에 거 네 개에 비하면 발군입니다.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이제는 막 10년 숙성인데 막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고숙성으로 가는 흐름이 아니고 점점 이제 저숙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잘 만드는 느낌이 막 드는 느낌. 처음에 마셨을 때는 과실량 같은 건데 팡팡팡팡팡팡 터지는데 뒤에 가서는 풀이나 흙 같은 거에서 나는 그런 느낌들이 마지막에 딱 오는 게 되게 독특하네요. 지금 아주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막. 근데 진짜로 이렇게 다섯 개를 먹었는데 다 되게 좋아요. 요즘 맛있는 위스키를 잘 안 먹어서 그런가? 요거는 앞에서도 한번 소개가 됐었는데 펄킨 49 제품 중에 툴리바딘 증류소의 2012년 빈티지 제품이고요. 캐스크는 올로로소와 아몬틸라도 네, 캐스크입니다. 색깔이 조금 이제 다시 옅어졌어요. 툴리바딘이 하이랜드인가요? 스페이사이드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저도 지금 잠시만요. 얘는 약간 좀 글래시한 느낌도 있고 해서 네네네.
저는 약간 로우랜드 같기도 하고 약간 하이랜드 느낌 같기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 10년은 제가 알라키 10CS 처음 먹었을 때 오 이거 10년짜리 CS가 이렇게 뭔가 농밀할 수가 있나? 약간 요런 뉘앙스의 충격과 비슷한 정도예요. 되게 좋네. 비교 테이스팅을 하는 게 확실히 좀 이 위스키의 어떤 캐릭터를 좀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잔 한 잔 그냥 뭐 한 잔 드시고 나중에 또 한 잔 드시고 이렇게 하면 이 펄킨 제품들의 어떤 매력을 충분히 다 못 느끼실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제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 컬린스의 50주년 기념입니다. 이제 위스키 인생 50주년을 기념하면서 48.9도가 아니라 CS로 나왔어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거는 저희 비바 슬랙과 같은 인치고 증류소입니다. 이 라벨 자체가 굉장히 기존 제품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좀 뭔가 신경 쓴 느낌이 훨씬 더 납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도수는 58.6도로 병입이 되어 있고요. 올로로소랑 페드로 히메네즈 약간 너티한 느낌이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는데 마셔봐야겠습니다. 이 50주년 보틀이 조금 더 가격대가 나가죠? 조금 더 높아집니다. 이게 다들 맛있어 하시니까 제가 다 뿌듯하네 이제. 워낙 마이크 할아버지 제가 좋아해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비바람이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백바가 쫙 보이는데 이쪽으로 그냥 촬영을 편히. 자 마지막 바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50주년보다는 네 이거 아직 안 드셔보셨잖아요. 아직 속단하기 이릅니다. 하나 아직 덜 마셔보시긴 했지만 다 마셔보고 난 다음에 각자 베스트 픽을 하나씩 씹어보시죠. 네. 마지막 제품은 50주년 기념 바틀이고요. 마농모 증류소 제품이고 58.7도로 병입됐고 요거는 그러니까 모스카토 품종의 네. 와인 캐스크장인 거죠. 이건 굉장히 좀 레어한 건데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8개의 바틀이 앞에 딱 있으니까. 얘는 향이 너무 좋다. 엄청 답니다. 이렇게 뭔가 호불호가 안 갈리는 이렇게 8종의 시음이 잘 없는데 저는 벌써 뽑은 거예요? 네네. 저는 단연 링크우드고 사실 요것도 맛있네요. 네네네. 요것도 되게 화사한 단맛 쪽을 좋아하시구나. 요즘에는 좀 화사한 느낌? 뭔가 좀 너무 진한 쉐리 느낌보다는 조금 화사한 느낌. 뭐 날씨도 요즘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즌이니까 좀 시즌에 맞게 좀 화사한 느낌의 제품. 링크우드와 마농모 두 가지가. 이 링크우드는 정말 제가 이거 살 수 있으면 한 병 구하고 싶은데요. 불기님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 8가지가 너무 다 캐릭터가 뚜렷해가지고 그냥 진짜 이렇게 툭툭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쿠릴라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쿠릴라 평소에 좋아하시고 약간 그라시한 거 좋아하시고 그냥 되게 툭툭 먹을 수 있는 그런 피트 위스키. 얘랑 얘는 살짝 저는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되게 컴플렉스한데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포트캐스크가 보통은 달달하잖아요. 근데 얘는 기분 좋은 되게 시트러스한 향이 나가지고 얘는 되게 데일리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맛있어요. 그냥 뭔가 되게 쉐리 뿜뿜 하는 거 좋아하시고 근데 이제 막 너무 막 농밀하고 진하고 막 이러기만 한 거에서 살짝 벗어나신 분들이 딱 집기 좋은 되게 좋은 위스키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여섯 가지가 다 개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조금 애매했던 게 저 50주년인데 저 인치고어가 아는 맛, 우리가 아는 맛. 근데 맨 끝에 있는 애는 되게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머스캣, 와인 되게 약간 하늘하늘한데 도수감 빡 있고 향이 되게 좋다. 그렇죠. 대표님은 그럼 하나 딱 꽂아주시면서 마무리. 저는 뭐 단연 제 라벨이 제일 마음에 들고 굳이 쟤를 제외한다면 저는 뭐 흔한 맛일 수도 있지만 근래 이제 쿠일라 독립병리 위스키를 많이 먹어는 보는데 맛있는 쿠일라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쿠일라를 그리고 이제 인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에 가셔서 이렇게 잔술로 쭉 한번 드셔보시면 이 펄킨 위스키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두세 잔 정도를 같이 시키셔서 좀 비교 테이스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 브랜드는 아니지만 저희 라벨이 껴있었는지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역시나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회 재발견. 저희 채널 마지막 인사가 있는데 저희가 주도의 재발견이라고 하는데 주도의 재발견. 1, 2, 3.